시편 104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덜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그러나 모두 헛된 갈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인위적인 시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5절은 만물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점점 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대상에 따라 달리 불렀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 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의 자비는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전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것 전부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약 천억 개에서 사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 정도가 별이고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먼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가 또 천억 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 좀 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 사실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도 모든 차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족합니다. 태초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시던 시간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명백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는 시간이 태초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나의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의 양이 다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이란 풀어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우리가 이룩해야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인간의 의지로 그 목표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 신비를 즐기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과 더불어 기억해야 하는 말이 창조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라는 말 말고도 야차르라는 말도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차르는 바라라는 창조의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의 그 지으시고가 야차르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다는 겁니까? 땅의 흙으로, 즉 재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차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바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야차르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겸손이란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겸손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생활 자체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은 군사 3천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가죠. 왜 쫓아갑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추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추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이 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방법과 그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작은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연습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33절로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합니다. 이 자마르가 주는 의미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포도나무를 다듬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 하덕규라고 아시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를 곡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마르, 이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가지를 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아부터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즐기며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차르 할 뿐입니다. 바라하시는 오직 창조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말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